갖고 오지 마. 붙지 마. 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좁아져. 자, 여러분들 필드 갈 때 저도 오늘 필드 레슨을 다녀왔거든요, 오전에.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클럽을, 특히 드라이버 클럽을 지나치게 끌고 와서 여기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첫 홀을 막 찍어치고 이제 반대로 막 슬라이스 나고 공 아예 정타를 못 맞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장에 왔어. 연습장에 와서 또 레슨을 하는데 어떤 회원님이 아 드라이버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꾸 공이 우측으로 가고 찍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끌고 가서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되니까 자꾸 여기를 치거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상향 타격이 안 되고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게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들 많아.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얘 손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렇게 치니까 전혀 뭐 이제 회전이나 뭐 지면은 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여기서 끝. 이런 식으로. 그럼 몸은 내 팔에 팔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사실상 공에 가격되는 힘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오히려 백스윙 이렇게 하잖아요. 백스윙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진짜 만일 끌고 가거나 막 이제 찍혀 맞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 면에서 보여드리면 얘가 이 천막을 우리가 몸이 안 돌았을 때는 조금 더 가깝게 여기서 천막을 이렇게 때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내 느낌에는 여기가 이제 셋이야. 여기가 셋이라고 하면은 여기 한 넷이라고 할게요. 넷이 반 사이에 헤드 이렇게 떨굴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돌면 쟤를 안 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몸이 안 돌았을 때 쟤를 치더라도 사실 몸이 쓰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각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회전에 더 들어가잖아요. 더 좁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드라이버 칠 때는 무조건 얘를 넓게. 넓게 쓴다는 느낌. 얘를 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아까처럼 얘기했듯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이제 밑으로 추월을 하면 안 돼. 이건 약간 캐스팅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가서 그대로 얘를 친다는 느낌. 그래도 몸을 돌면은 우리는 손에 같은 느낌을 유지를 했지만 몸이 돌려도 절대 천막을 때리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느낌보다 회전이 들어가면은 심하지 않다란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아크가 좀 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넓어지고 커진 느낌으로 좀 이제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가깝게 붙어서 오니까 아크가 약간 약간 V자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탕, 탕, 탕 치는 느낌. 그리고 똑같은 느낌으로 해도 절대 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아까 천막을 치듯이 그 느낌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그냥 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손을 옆으로 뻗어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돌아서 치는 거야,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공이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낌에는 갔다가 여기서 이 느낌이야. 이렇게. 아까 천막을 옆에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치는 거야, 여기서 느낌에.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 상대적으로 제가 엄청 막 이렇게 넓어 보여요? 생각보다 넓어 보이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회전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내가 넓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안 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런 느낌을 잘못된 거야. 헤드가 손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 이건 잘못됐어요. 이 느낌을 잘못된 거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맞아야 돼요. 여기서 이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해도 우리가 괜찮은 건 뭐냐면 손목 각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레깅이랍시고 이걸 이렇게 이 각을 갖고 간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걸 푼다 급하게? 그게 가능한 일이 드물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그리고 그렇게 갖고 가면 대부분은 이제 우측으로 열리거나 급하게 풀어서 당겨지거나 아니면 찍혀 맞거나. 여기서. 그래서 오히려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느낌보다 뭐 아이언도 마찬가지야. 아이언도 너무 내가 이제 팔이 막 붙들려 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절대 풀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이 느낌. 되게 넓어. 넓게 쓰세요. 넓게. 넓게 옆으로 써서 그냥 돌아. 여기서. 그래도 공 맞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넓게 옆으로 써서 쳐도 공이 맞는데 굳이 와서 여 앞에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왔는데 여 앞에서 풀고 싶은데 안 풀어져요. 당연히 안 풀어지죠. 여기서 완만하게 와도 이게 여기서 편하게 지나갈까 말까인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 여기서 너무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약간 땅을 치는 임팩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히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은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이런 캐스팅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얘를 너무 각을 조여서 치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각을 상대적으로 넓혀도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갔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느낌으로 와도 손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풀리지 않아. 이렇게 쳐도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캐스팅되면 어떡하지 고민.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걱정.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느낌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느낌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서 손의 동작 이렇게 내려오면서 몸이 돌면은 이제 이렇게 맞아지는 느낌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절대 선수들이 임팩트 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임팩트 때 이 모양으로 끌고 와야지를 생각하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죄다 오히려 열려 맞거나 생크가 나거나 오히려 급하게 그럴수록 더 캐스팅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지나치게 끌고 가려고 할 때 여기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레깅을 만들어놔고 끌고 가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운스윙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써라. 좁히려고, 그러니까 넓게 쓰라는 게 좁히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넓게 써라. 손목이 아까도 헤드가 손보다 밑에만 안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넓게 써서 그냥 돌아라. 여기서. 그러면은 진짜 공도 잘 떠요. 보면은 지금. 그쵸? 그러니까 비거리도 지금 한 100, 여기서 수치로 보면 한 144.6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필드에서 저 정도 거리를 치진 않거든요. 사실 실제로 저는 한 필드에서 7번 아이언 가지고 한 많이 쳐봐도 135 정도밖에 안 쳐요. 왜냐면 세게 치진 않으니까 애초에 여기서. 근데 그만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렇게 쳐도 우리가 거리 다 낼 거 다 내고 여기서 오히려 편하게 공을 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그만큼 얼마나 커지겠어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언을 생각하듯이 각을 형성시켜서 갖고 오려고 하면은 얘는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얘가 헤드가 늦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넓게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망각하고 갖고 와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그러니까 말 이게 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쪽으로 하면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거의 이런 느낌이야. 천천히 하면은 거의 이렇게 들어. 그럼 여기 약간 좀 부채꼴의 느낌? 우측에서 조금 이렇게 좀 더 넓어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가야지 축도 유지할 수 있고 뒤에서 이제 타격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과 이렇게 치는 느낌은 완전 다르잖아. 지금 팔은 붙어 있지만 각도는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서 급하게 뭔가 풀어내야 되고 여기서 그 느낌보다 훨씬 드라이버를 휘두르는데 편한 우리가 이미지는 아까처럼 제가 저쪽에 가서 천막을 쳤듯이 오히려 여기서 넓게 쓰라는 얘기지. 이렇게 넓게
그러면서 그냥 돌아라. 그냥 어차피 몸은 타겟 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하나 더 쳐볼게요. 자, 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넓게 쓰세요. 넓게 넓게 쓰고 돌아. 그래서 저는 방금 보여드린 느낌처럼 했지만, 사실 느낌처럼 했지만 지금 칠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 칠 때는 뭐 하고 있냐면 칠 때 다 이러고 있어요. 칠 때는 이 각이 형성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각을 내가 이렇게 펼쳐내도 회전에 의해서 이 각도가 좁아질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각을 우리가 보이기에 이 각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내가 이 각을 만든다는 순간 미스가 나.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훨씬 더 넓게 써도 된다. 여기서 우측에서 훨씬 크게 넓게 써라. 넓게 이렇게 뭔가 이제 헤드가 내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헤드가 우측에서 더 멀리게 머리 오면서 그냥 돌아서 나가게. 그리고 왼쪽에서도 이 간격 유지해서 그대로 똑같이 뻗어내면서 피니시까지 가는 느낌. 그래서 당연히 연습 필요하죠. 이런 느낌 갖는 것도 사실 처음에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막 땅을 칠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근데 항상 우리가 땅을 치는 거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회원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몸을 못 들고 손을 털었을 때 땅이 맞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크게 그리면서 몸이 돌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안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타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형태들 여러분들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도를 하면서 그 와중에 공을 한 번 더 쳐. 그럼 이제 회전이 그때 막히는 거야. 막히면서 이제 손으로 털어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팔 자체가 너무 이제 영상을 봤을 때 팔이 붙어 있거나 아무래도 막 이제 막 이런 형태로 보여.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가. 그리고 막 찍혀 맞아.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여기서. 이 한 가지 방법을 위해서,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사실 고쳐야 되는 연습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 가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있죠. 당연히. 이렇게 올려 쳐줘야 되는데 올려 치지 못해서 찍혀 맞아서 이제 우측을 가고 이제 스카이성 볼이 나와요라는 건데 사실 그 느낌을 갖기 위해 사람들마다 너무 이제 느껴지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연습을 같이 해주면서 하면 좋겠죠. 여기서 느낌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해보고 좀 집에서도 여기서 이제 빼면은 갔다가 넓게 해보는. 그러니까 양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 양손 손이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서 처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갖고 오지 마. 붙지 마. 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좁아져. 넓어지면서 이렇게 넓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비거리, 일관성 둘 다 1타 2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